그게 말이 돼? 아, 진짜라니까요. 죽어가는 사람이 손만 대면 벌떡 일어난대. 에이.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아픈 곳 만지면 싹 드났나 봐요. 뭐 목사님 인상이 좋긴 했지만. 읍내 사람들도 주말에 교회 간다고 난리예요. 그래? 야 광미야 집으로 바로 들어가. 아, 세지 마. 감사합니다. 아 이장님. 예. 차나 한잔 하실까요? 아 예 마침 아, 물도 빼야 되는데. 아 예. 아이고. 아, 은하 씨. 제 입 막으시려는 거면 사람 잘못 짚으셨어요. 저 그렇게 의리없는 여자 아니에요. 아, 이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그날 화분값이에요. 파출소장님이 워낙에 많이 맡고 계시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서긴 했는데 어쨌든 내 실수죠. 그분 오시면 얘기 좀 잘 전해줘요. 뭐 고소를 해도 상관없지만 먼저 경찰을 폭행한 건 그쪽이니까 내 입장에선 신 소장님 편에서 증언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유, 아니에요. 그 오빠 막 고소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. 아, 봉투값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정책입니다. 아이씨, 더럽게 안 어울리네. 앞머리를 여기를 어떻게 하얗게 염색을 해봐? 장로님. 아이고, 커피값 아까워요. 갈비탕 먹으면 공짜 커피 주는데 저 그냥 갑시다. 아유, 이장님, 그래도. 아이고. 이장님,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커피 한 잔으로 안 팔아줘. 아, 은하 씨, 우리 저 저녁 먹고 다시 올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, 미안해요. 아니, 오긴 뭘 와요. 야, 은하야. 우리 사이에 너무 째째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. 우리 사이가 뭔데요? 너 민철이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네 아버지 뒷목 잡고 쓰러졌을 때 누가 돌봐줬냐? 임재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너 민철이하고 얼레리 꼴레리 안 된 거 그 하늘이 도운 줄 알아? 아니 민철 오빠가 뭐가 어때서요? 그 오빠 그렇게 살 사람 아니었다고요.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. 네가 남자 보는 눈이 삐꾸니까 여태 이러고 사는 거야. 뭐라고요? 아, 저 이장님. 아유, 말씀이 지나치시네. 나가세요. 아, 은하 씨, 미안해, 미안해. 삐꾸야, 삐꾸. 아유. 삐꾸? 삐꾸? 진짜? 분명히 그 뜻을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. 아, 예, 예. 아유, 야, 이거. 아유, 이 깍두기, 응? 때깔 좋네. 야, 이 무하고 고춧가루 고급으로 쓰나 봐. 우리 마누라는 왜 이 색깔을 못 내나 몰라 그래? 응? 고춧가루 중국산이에요. 중국산이야? 아유, 중국산도 요즘 잘 나와. 아유. 어, 이건 또 뭐 서비스냐? 네. 장로님께 죄송해서요. 저한테? 아니 왜요? 김민철이 예배 때 와서 행패부렸잖아요. 아, 그것 때문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자매님하고 김민철이란 분하고는 별개입니다. 같은 비준을 나눈다고 해서 죄를 같이 나눠 짊어져야 하나요? 주님께서 절대 그런 법 만들지 않으셨습니다. 네. 많이 드세요. 드세요, 드세요. 아유, 서비스가 또 이 집은 잘 나오네. 에이, 아드망 원사장. 응, 조만간에 곧 큰 선물 하나 할 거다. 에이, 시골 천년 안 된다니까. 야, 나 최 교수 엠마 아저씨.
아파서 죽을 것 같아.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파. 속옷을 여기 찌르는 것 같아. 신문제를 안 쓰여줘. 답답해. 나 여기 좀 찌르려줘. 여기 좀 찔러줘. 나 어떡해. 나 왜 이래 뭐. 너무 나 왜 이래. 나 어떡해.